민주당은 소중한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국민정당으로 나아갈 때 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입니다. 국민 속으로 더 넓게, 더 깊게 들어가는 확장적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다운 윤리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혁신이가 민주당의 윤리성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한 과제가 있습니다.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혁신이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정책의 총을 통해서 가치 쇄신과 비전 쇄신, 정책 쇄신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신뢰 회복 조치를 우리 스스로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국민의 마음을 지금보다 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